만일 내게로 돌아와 내 계명을 지켜 행하면 너희 쫓긴 자가 하늘 끝에 있을지라도 내가 거기서부터 그들을 모아 내 이름을 두려고 택한 곳에 돌아오게 하리라 하신 말씀을 이제 청하건대 기억하옵소서. 느헤미야 1장 9절 말씀. 형님, 그래 하나니 우리 고향 유다의 상황은 어떠하냐? 지금 유다는 예루살렘 성은 무너지고 성문도 불에 다 타버렸습니다. 뭐라고? 어찌 이런 일이? 애통하고 애통하구나. 어머, 어떡해. 저 황폐한 곳이 예루살렘이구나. 맞아.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왕의 별장인 수상궁에 있을 때 동생 하나니가 찾아와 느헤미야에게 예루살렘의 안타까운 상황을 알렸어. 하나님, 불순종한 백성이 하나님께로 마음을 돌이키면 다시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약속을 기억해 주세요. 그 약속을 의지해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가겠습니다. 주의 백성과 예루살렘 땅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어머 세상에! 느헤미야와 유다 사람들이 성벽을 짓고 있는 거야? 맞아. 하나님이 느헤미야의 기도를 들으셨어. 하나님은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왕에게 허락을 받고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수 있게 하셨어. 느헤미야는 편하게 살 수 있었지만 다 포기하고 성벽을 재건하려고 예루살렘으로 갔어. 성벽 재건은 돌아온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을 회복하시는 것을 의미해. 자, 여러분! 무너진 성벽을 다시 재건합시다! 좋습니다! 우리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성벽을 쌓으며 문들을 다시 세웁시다! 저희도 기쁨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나도 회복시켜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할래. 기도하는 것과 함께 기도가 이루어질 것을 믿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자.